안녕하십니까. 2023년 6월 2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각종 방송, 유튜브 뭐 이런 데 출연해서 방어 논리를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. 그 방어 논리가 무엇인가? 그러면 그 방어 논리는 정말 송영길에 대한 방탄이 될 것인가?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BBS 라디오라는 데 나와서 그 왜 깡통 휴대폰을 제출을 했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.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, 전반적으로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는 거 아니냐, 일반 사무실의 컴퓨터 같은 것도 한 번씩 정리하지 않나, 그런 것의 일환이다. 제 주변을 한 60번 압수수색했다. 그렇게 해서 증거가 확보됐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면 될 것 아니냐.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나. 도망가지도 않고 수사에 다 협조했고 핸드폰을 제출했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자, 어제는 유튜브 방송에 변희재 씨,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줄곧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그 변희재 씨하고 함께 출연을 해서요, 태블릿 PC 조작설을 다시금 거론했습니다. 이게 벌써 한 두세 번째쯤 됩니다. 그 논리는 뭐냐면, 태블릿 PC 그 수사를 했던,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했던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본인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. 그러니까 태블릿 PC 사건, 태블릿 PC 그것도 조작이 됐듯이 바로 그 검사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또 돈봉투 사건도 조작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거든요. 동의를 할 수가 있나요? 그런 논리입니다. 그걸 가지고 이제 태블릿 PC 조작설에 지금 가담을 했는데, 잘 아시다시피 이 태블릿 PC 조작설,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정근 녹음 파일, 뭐 그거는 거기에 육성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던 강내구 전 감사, 뭐 윤관석 의원,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. 강내구 전 감사는 특히 아, 영길이 형이 이미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아, 영길이, 그 다음에 그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아, 그 송 대표, 대표하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던 건데 돈봉투 살포 얘기, 뭐 이런 것들이 육성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.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의 육성도 있고요. 자, 그런데 22일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전당대회를 치러보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원 1비, 1당 규정 등이 쭉 있지만 당내 선거에는 없더라. 전당대회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적 선거인데 이런 게 없는 거다. 선거운동원 등이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큰 얼개, 송영길 전 대표의 방어, 뭐 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가 됩니다. 뭐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여튼 이 네 가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.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 그 갔다가 돌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검찰 수사에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, 엄청나게 연구를 했었거든요. 그 연구의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우선 첫 번째, 검찰 수사를 피할 온갖 아이디어를 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은 포맷 한 번씩 하는 것 아니냐. 자, 아마 시청자분들도 핸드폰 포맷 한 적이 있습니까? 저는 지금까지 핸드폰을 한 10개쯤 바꿨을 텐데 포맷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. 핸드폰은 일반적으로 포맷을 안 하죠. 노트북 같은 경우는 포맷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뭐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졌든가, 아니면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왔다든가, 아니면 뭐 버그가 끼었다든가, 뭐 해킹을 당했다든가, 이럴 경우에는 싹 밀어버리고 뭐 새롭게 뭐 인터넷 같은 거 새롭게 깔고 뭐 그런 하는 경우, 그러니까 PC, 퍼스널 컴퓨터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경우 저도 해본 적이 있고요. 핸드폰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보통 사람들 다 한 번씩 한다?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. 그런데도 송영길 전 대표는 자기에 대한
자기가 그 핸드폰을 다 포맷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검찰에 제출. 그게 이제 기자들이 깡통 휴대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게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논리가 핸드폰 포맷 보통 한 번씩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핸드폰 포맷 한 번씩 하지 않는다. 아주 특이한 경우 송영길 같은 경우 핸드폰 포맷을 하는 것 아닌가.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시청자들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실까요? 적어도 이런 논리를 나중에 법정에 가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제기할 텐데 판사도 핸드폰 포맷에 대해서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을까? 의문이 드는 내용이다 하는 거 하나. 또 하나 바로 이거와 연결된 것이 왜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느냐. 본인도 법조인이니까 잘 알 겁니다.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있죠. 사안의 중대성. 그 다음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. 자, 송영길 전 대표의 도주 우려 저도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.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. 적어도 2021년 5월에 전당대회의 결과를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돈봉투를 돌렸던 거 아니겠습니까? 적어도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돈봉투를 돌린 거다 하는 건 뭐 판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은 중대하다 매표 행위니까 그거는 뭐 이걸로 매표 행위를 인해서 구속된 사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니다.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. 증거인멸 아까 얘기했듯이 휴대폰을 깡통으로 만들어서 검찰에 제출한 것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본인이 본인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증거인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지금 이게 이 증거인멸은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해서 자기의 휴대전화에 대한 휴대전화 그 콘텐츠에 대한 증거를 없애버렸다.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할 때 제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이 얘기거든요. 뿐만 아니고 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 거기에 PC도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거든요. 이거는 바로 검찰이 돈봉투 수사를 하기 직전입니다. 물론 죄송합니다. 본인이 박영수 전 보좌관을 시켜서 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. 아직. 그건 이제 박영수 전 보좌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으니까 7월 3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하더군요.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청구 한 대에서 박영수 전 보좌관이 어떻게 이제 증언을 하느냐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가 시켰는지 시키지 않았는지 아마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내지는 그것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시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러면 증거인멸 우려 있고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엔드가 아니고 오화입니다. 오화. 그러면 당연히 구속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. 글쎄 판사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? 뭐 이런 건데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. 그럼 이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태블릿 PC?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거고요. 만약에 이 태블릿 PC가 가짜다 라는 게 판명이 되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다. 아마 그런 주장을 많은 그 친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할 겁니다. 그럼 그것까지도 감수하겠다. 송영길 전 대표 주장은 이걸로 보이는데 글쎄 그게 민주당 당내의 다수의 견해하고 충돌하지 않을까요?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아니 거기에 왜 태블릿 PC 조작설이 나와? 이렇게 지금
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 또한 자충수가 아니냐. 아무리 본인의 뭐 방어를 위해서 급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태블릿 PC 조작설까지 끌어들이느냐.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. 밥은 먹어야 될 것 아니냐. 맞는 얘기죠. 밥은 먹어야. 지금까지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해왔죠. 그런데 밥은 먹어야 할 것 아니냐. 그럼 밥값은 줬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현역 의원한테 준 300만원, 그리고 캠프 상황실장 등에 주었던 50만원, 그게 자기가 줬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닌가요? 대신 밥값으로 줬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, 그럼 그동안에 자기는 돈봉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내지는 바로 이런 것들,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, 이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? 그럼 뭘 어쩌자는 거죠? 그런 점에서 본다면, 자,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방어 논리로 펼치고 있는, 뭐 제가 그냥 주요한 건 네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, 이 네 가지는 따지고 보면 결국 아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을 방어하겠다고 해? 그런데 그게 방어가 되겠어? 이런 판단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주장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지는 뭐 밥값 운우는 본인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. 이렇게 된다면 박영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7월 3일 날 하고 뭐 7월 3일 저녁이나 아니면 7월 4일에 결정이 되겠죠. 그리고 나면 아마 박영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한 20일 정도 하고 끝날 무렵쯤 돼서 송영길 전 대표 7월 중에는 아마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, 지금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검찰에서 자기 방어를 한다. 그렇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아마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리고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방어도 판사 앞에 가서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. 이런 논리로 하게 되면 결국 본인의 구속영장 발부를 부르게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최근 계속되는 본인의 방어 논리,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